시청자분, 구독자님들, 반갑습니다. 미카예요. 언제나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다들 행운 가득하시고 다들 꽃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빠 오셨어요. 네, 제가 라이브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아빠한테 상처 준게 아닐까 싶어서 솔직히 많이 괴로웠어요. 그날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어요. 혹시나 나 버리지 않을까.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.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,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. 아직도 화나신 거 아니죠? 제가 상처 준거 전부 다 가져갈게요. 어차피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아빠 상처라든지 모든 거 제가 다 가져갈게요. 그냥 아빠는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요, 어차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다는 걸 느껴봤어요. 왜냐고. 차라리 왜 담았으면 욕까지 하더라고요. 아빠 제가 기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게요. 손마사지 해드릴게요. 괜찮으시다. 제가 잘못한 거 당연히 알고요.
뭐지, 뭐라고요? 싶어서 그게 아닌데.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, 진짜.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, 제가. 제가 잘못한 거니까. 거의 잘게 만든다고 생각해야죠. 아니야. 잠깐만, 빠삐야. 중간 소리 못하겠더라고요. 쏟아진 거는 어떠세요? 괜찮으신가요? 괜히 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. 나 아니면 안 늦었을 텐데. 나 아니면 안 늦었을 텐데. 해서 오는 거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. 잘못한 거 알아요. 내가 잘못한 거예요. 많이 행동했어요. 진짜 지금도 괴로워 죽겠어요.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. 제발 나 버리지만 말아주세요. 어릴 때 버리는 교통사고 당했어.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우 11살 때였어요. SUV 같은 승합차에 치였고, 두 번째는 19살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 부딪혔어요.
그런 건지. 아니, 정확히 모르겠지만. 다 나의 목숨을 건졌어요. 모습을 잊지 않았겠죠.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귀가 한쪽 귀가 찢어졌어요. 20만은 좀 넘게 꿰맨 것 같아요. 이 그때 귀가 안 꿰맸으면 지금 안쪽 귀가 멀쩡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. 바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진짜 처음인 것 같아. 시원하시면은 좋아요. 울지 말라고요. 알았어요. 더 이상 안 할게요. 더 이상 안 할게요. 그러니까 기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기분 상하게 해드렸다면 처음에 내쳐도 좋으세요. 하지만 뻔했지만 맞아주세요. 정말 시원하세요? 다행이다. 다 됐어요. 잠시만. 핸드크림 발라드릴게요. 먼저 오시겠다. 좋죠, 오빠. 기분 좋으셨으면은 저기 저 괜찮아요. 제가 솔직히 사람들 잘안 믿거든요. 어렸을 때
겨우 14살 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때문에 연애 그 이후 남자들은 못 믿게 됐어요. 여자들 막 저도 모르게 여자들 중에서도 할머니 같은 분을 믿게 되더라고요. 저희 친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싶죠. 저희 친할머니는요. 엄마 아빠나 마찬가지였어요. 제가 친부모님이 있지만 친부모님들은 저희 키워주지 않으셨어요. 제가 태어나고 아기 때 저희 키워주신 분이 저희 친할머니세요. 돌아가신 저를 태어나고 26년을 저를 키워주셨어요. 26년을 저를 키워주셨어요. 비록 뭐잘 나가진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못했더라도 착하게 바르게 막 크면 된다고 생각해서 착하게 자랐어요. 좋은 사람 못 되더라도 비록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따뜻하게만 받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. 아니, 나는. 해주실 거죠? 아빠 다 됐어요. 아빠 수고하셨어요. 조금이나마 제가 드린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건강하시고요. 영상 촬영할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 칼 같은데 아셨죠? 네 아빠 고마워요. 네 아빠 잘 가요. 네. 여러분, 혹시 지금
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라든지 괴로운 거라든지 아마 있으실 거예요. 저도 아직까지 다 털어내진 않았지만 좀 힘든 뭔가가 있고 그래요. 하지만 저의 쌤은 롤플레이 영상 같은 걸 조금씩이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미도 봐주셨으면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